현대 엔지니어링이 다음 달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두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IPO 이후 중장기 사업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이혜라 기자. 네, 보도부입니다. 네,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 절차가 본격화됐죠. 네,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다음 달 15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.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를 확정하고 내달 3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에 들어가는데요.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은 총 1,600만 주입니다. 희망 공모가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면 공모 규모는 최대 1조 2천억 원, 시가총액은 6조 50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모로 조달한 자금의 25%가량을 친환경 에너지 분야 신사업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2030년에는 수주산업인 기존 산업의 플랜트와 건축, 운영사업인 신사업의 3개 축으로 매출이 각 3분의 1씩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사업 투자 계획에 있어서는 2025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의 2025년에는 신사업 매출이 기여도가 전체 매출 대비 약 10%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이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은 청정수소 생산과 차세대 초소형 원자로 등 총 6개 분야입니다. 가격 경쟁력을 받고 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앞장서겠다는 목표인데요. 특히 이 신사업들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전기차 사업 투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 신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도 검토 중입니다. 그런데 이번 공모에서 구주 매출 비중이 높아서 오너의 자금을 역할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. 자금줄 역할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이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공모에서 신주 모집 비율이 25%, 구주 매출이 75%가량인데요.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신주 모집을 통한 자금 조달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신규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인식 때문인데요. 실제 현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과 상속 증여 재원 마련을 위한 실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상장을 통해 정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내놔서 4천억 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만큼 이번 상장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상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.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미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신사업 및 신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신주 발행이 불필요했다는 입장인데요. 이 답변마저 IPO의 목적이 오너 및 그룹을 위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